학벌과 상관없이 개인적 능력으로 성공할 수 있는 곳이 연예계지만 이왕이면 다홍 치마라고 명문대를 나왔다는 것은 연예계 활동을 하는데 여러모로 플러스로 작용되는 경우가 많다. 지금부터 예체능 계열을 제외한 명문대 출신 여자 연예인들을 알아보자. 1993년 독일에서 태어난 윤소희는 6살 때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한다. 건축학과 교수인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아 어릴 때부터 과학에 관심이 많았던 윤소희는 세종과학고에 입학했고 조기 졸업 후 카이스트 생명화학공학과에 입학했다. 카이스트 합격 후 헬스클럽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우연히 두 곳에서 SM엔터테인먼트 관계자 눈에 띄어 연습생 생활을 시작했다고 한다. 1년 동안 카이스트가 있는 대전에서 SM이 있는 서울을 오가며 연습생 생활을 한 윤소희는 2012년 엑소의 뮤비로 연예계 데뷔했다. 연기자 활동과 학업을 병행하면서 수업을 빠지는 경우가 많아서 여러 번 휴학을 반복한 끝에 11학번이지만 2023년 졸업장을 받고 학사를 취득했다. 최근에는 드라마 가슴이 뛴다에 출연해 좋은 연기를 보여줘 호평을 받았다. 1993년생인 박규영은 부산 출신으로 어릴 때부터 공부를 아주 잘했다고 한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부산 외고에 입학했고 재수 끝에 정시로 연세대 의료환경학과에 합격했다. 169cm 큰 키와 청순한 외모로 신촌에서 유명했을 정도로 미모가 뛰어났는데 2015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잡지인 대학내일에 표지 모델로 발탁된 후 화제를 모았다. 이후 JYP엔터테인먼트의 캐스팅 제안을 받고 배우 연습생 생활을 했으며 2016년 조건의 뮤비에 출연해 연예계 데뷔했다. 학교 생활과 연기자 활동을 병행하다 보니 2020년 입학한 지 8년 만에 대학 졸업장을 받았다고 한다. 박규영은 넷플릭스 드라마인 스위트홈과 셀러브리티를 통해서 대중들에게 얼굴을 많이 알렸고 현재 제작 중인 오징어 게임 시즌2에도 주연급으로 캐스팅된 상태다. 1994년생인 박혜수는 서울 출신으로 어릴 때부터 글솜씨가 좋았다고 한다. 중학교 2학년 때 약 1년 동안 교환학생으로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영어를 빠르게 습득해 영어 실력이 아주 출중하다고 한다. 이후 운광여고를 거쳐 2014년 고려대 국어국문학과에 합격했다. 노래 실력도 출중해서 2014년 오디션 프로그램인 K-POP 스타에 출연해 처음 얼굴을 알렸다. 당시 고대생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독서실에서 밧줄로 몸을 묶고 공부를 한 적이 있다고 언급해 화제를 모았다. 이후 가수 지망생에서 배우로 전향한 후 다양한 작품에 출연하며 배우로 입지를 다지던 중 학폭 논란이 터지면서 방영될 예정인 드라마가 연기되고 방송 출연이 취소되기도 했다. 아직도 몇 년 동안 이어진 학폭 논란의 진위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영화 너와 나로 컴백한 상태다. 1979년생인 후라는 2004년 혼성 음악 그룹인 클래식화이로 데뷔했다. 라운지 하우스 재즈를 절묘하게 혼합한 독특한 음악으로 인기를 얻었는데 특히 객원 보컬로 합류했던 호란이 많은 주목을 받았다. 여기에 대원외고와 연세대 국어국문과 출신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화제를 모았다. 명문대 출신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시사교양 프로그램에 자주 출연했고 다큐멘터리 나레이션을 맡는 등 똑똑하고 지적인 이미지를 많이 쌓았다. 특히 페이스북이나 SNS에서 오른소리도 많이 해서 개념있는 사람으로 보였으나 음주운전 적발 소식이 알려지며 네티즌들로부터 앞뒤가 다른 모순적인 사람으로 조롱의 대상이 됐다. 음주운전 적발 후 공명가왕을 비롯해 여러 번 방송 복귀를 타진했으나 그럴 때마다 네티즌들을 비롯해서 대중들의 엄청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세 번의 음주운전 적발로 인해 사실상 면역의 활동이 어려워진 상태다. 1987년생인 이시원은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강남에서 나왔고 서울대 경영학과에 입학했다. 어릴 때부터 1등을 놓치지 않았을 정도로 학업 성적이 우수했고 서울대 입학 후에는 교내에서 여왕돌로 불릴 정도로 남학생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다고 한다. 2012년 사극 대왕의 꿈을 통해 배우로 데뷔한 이시원은 당시 서울대를 나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많은 화제를 모았다. 이후 미생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 등 다양한 작품에 출연하며 연기자 활동을 이어가고 있고 몇 년 전부터는 예능을 비롯해 교양 등 다양한 방송에 출연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역사 프로그램인 그날에서 해박한 역사 지식과 재치 발랄한 멘트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여기에 예쁜 얼굴과 내추럴한 풍만한 몸매로 주요 커뮤니티에 이시원 사진이 종종 올라온다. 이시원도 자신의 몸매가 좋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SNS에 비키니 사진을 종종 올려 남성 네티즌들로부터 역시 배우신 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1980년생인 김태희는 울산 출신으로 어릴 때부터 공부 잘하고 예쁜 아이로 울산에서 유명했다고 한다.
고등학생 때는 김태희가 다니던 학원에 수많은 남학생들이 무더기로 등록할 정도로 미모로 울산 일대를 주름잡았다고 한다. 서울대 입학 후 서울로 올라온 김태희는 우연히 지하철에서 광고 대행사 관계자를 만나 여성 명품 광고에 출연하게 되면서 연예계 데뷔했다. 이후 2002년 시트콤 레츠고를 통해 배우로 데뷔했는데 당시 서울대 출신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엄청나게 화제를 모았다. 이후 천국의 계단과 러브스토리인 하버드에 출연하면서 주연급 배우로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 하지만 출연하는 작품마다 연기력 논란이 있었을 정도로 배우로서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그러나 역대급 얼굴과 서울대 후광으로 다수의 광고에 출연하며 2000년대 초중반 광고 여왕으로 불리기도 했다. 비와 결혼하고 두 딸을 출산한 이후에는 육아에 전념했고 최근 드라마 마당이 있는 집으로 컴백해 많은 화제를 모았다. 1983년생인 지조연은 서울 강남에서 학창시절을 보냈고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를 졸업했다. 진선여고 시절부터 공부 잘하고 예쁜 아이로 강남에서 꽤 유명했다고 한다. IQ 156 맨사회원인 지조연은 어릴 때부터 1등을 놓치지 않았고 가족들의 기대대로 서울대에 합격했다. 대학 시절에는 학교에서 모르면 간첩이라고 불릴 정도로 사람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으면서 대학 생활을 했다고 한다. 대학을 졸업하고 자신의 전공을 살려 방송기자를 생각한 적도 있었지만 기자 생활이 행복할 것 같지 않았어. 어릴 때부터 숨겨왔던 꿈인 배우가 되기로 마음을 먹고 2009년 KBS 공채 탤런트 시험에 합격해 연기자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KBS 드라마 위주로 배우 활동을 시작하며 여러 작품에 출연했지만 아직까지 배우로는 많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도 드라마 연예인 매니저로 살아남기에 출연하는 등 연기자 활동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1947년생인 이순아는 1965년 MBC 성우로 데뷔했고 1980년부터 연기자로 활동하며 다양한 작품에 출연했다. 특히 전원일기에서 종기엄마 부녀회장으로 불리며 중장년층에서 다 알 정도로 많은 인기를 얻었다. 연기자로 데뷔했을 때부터 고려대 법학과 출신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많은 화제를 모았는데 이순아는 당시 법조인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죄지은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보다 자신의 끼를 살릴 수 있는 배우가 적성에 맞을 것 같아서 연기자가 됐다고 언급했다. 전원일기 이후 새 친구 안녕 프란체스카, 거침없이 하이킥 등 시트콤에서 좋은 연기로 시청자들에게 큰 웃음을 줬지만 안타깝게도 2016년 뇌출혈로 쓰러졌고 이후 상태는 호전됐으나 최근 근황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1943년생인 김상희는 대머리 청각으로 유명한 올로 가수다. 어릴 때부터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했던 김상희는 풍문여고를 거쳐 고려대 법학과에 입학했고 1학년 때 가수로 데뷔했다고 한다. 당시 고대법대 출신 여가수로 많은 화제를 모았다. 재밌는 점은 고려대에 입학하기 전에 아버지는 이화여대에 가라며 고대 지원을 반대했다고 한다. 이후 김상희는 가수 활동을 비롯해 DJ 등으로 활발한 활동을 했고 최근에는 가요 무대에 종종 출연해 녹슬지 않은 노래 실력을 뽐내고 있다.